다섯 개의 문장을 이용해서 45 문장 패턴이 얼마나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여기 보면 여기 첫 번째 1, 2, 3, 4, 5, 다섯 개의 문장이지. 일단은 그 명사, 네 개의 명사 패턴은 거의 100% 사용이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빈도수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반사 없이 사용하는 people, night 이렇게 반사 없이 사용하는 city life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크로스워크, 더 시그널 체인지, 더 비지 인터섹션, 더 크라우디드 스트로페어, 더 엘리웨이스, 이렇게 더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즈니스, 스트리트 라이트, 복수형. 그 다음에 어사인, 어 엘리, 이렇게 명사의 그 심플한 네 개의 패턴이 있습니다. 영어를 내가 사용하면서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한번 할 때, 이, 어, 더, 복수형 S, 그 다음에 관사 사용하지 않는 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면 좋은 이유. 일단은 오류가 없다. 두 번째는 리스닝이 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영어 리스닝이 잘안 된다. 그 이유는 영어로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속도로 1번 문장을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도 People get a red crosswalks to wait for signal change. People get a red crosswalk. Waiting for the signal change. People get a red crosswalks. Waiting for signal change.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말을 할 겁니다. 상당히 스피디하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원어민이 너무 빨리 말한다? 그거는 아니다. 빨리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그 원어민 기준으로는 노멀한 스피드가 바로 people get a red crosswalks waiting for the signal change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한국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모여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친구한테 만약에 얘기하듯이 하면 야,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모여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한다고 치면 어디냐? 그럼, 나 지금 뭐 신호대기 중이야. 뭐 하는데? 뭐뭘 보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면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모여서 신호대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횡단보도 모여서 신호대기에 불과 한 20, 2초? 3초? 만에 말을 끝낸 거예요. 그러면 영어도 마찬가지. People get a red crosswalks waiting for signal chang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빠른가? 빠른 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이 모여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하는 건 대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듯이 정상적인 속도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언어도 비슷한 속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닝을 한다는 거는 첫 번째, catching, speed, 속도 따라잡기에 대한 거. 그 속도에 익숙해져서 마치 처음에는 엄청나게 빨리 들리다가 너무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많이 들어서 그 속도가 그냥 노멀 다 그냥 이렇게 observed 흡수가 될 정도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만약에 그 지금 people gather crosswalk waves signal change 이런 단어가 의미를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렇게 말해질 때 at the, for, the 이런 단어에 대한 그 사용 빈도수, 내가 사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없으면 리스닝이 잘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people gather at the crosswalk 할 때, 아, gather at the crosswalk, 그럼 gather crosswalk 정도만 들으면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말하는 사람은 at the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gather at the crosswalk 그러면은 만약에 at the라는 거에 내가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gather at the crosswalk라는 단어가 한 단어처럼 들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크로스워크를 캐치를 못하는 거죠.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people getter라는 말이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말 자체를 캐치했어요. people getter? 그럼 where? 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t라는 거는 그냥 접어두고 뒤에 crosswalk 이렇게 됩니다. people getter at the crosswalk? 크로스워크가 들리겠죠. wait for the signal change. 그러면은 wait 하면은 벌써 for가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어나 더나 where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한 세트가 됩니다. wait for the signal change. 그럼 시그널 체인지 하면은 신호 뭐 바뀜, 신호 대기, 신호 변경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다? 리스닝이 쉬워질 수 있다. 뭘 알면? people, a, the, s. 그 다음에 나이, 아, pe, 어, 그네 가지 명사의 유형을 갖다가 알게 되면 그러면은 쉽게 리스닝이 조금 리스닝을 좀 쉽게 할수 있다 이렇게 물론 영어도 잘 사용할 수 있다 지금 보면 12개의 단어가 이미 여기서 명사로 사용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12개의 단어면 지금 보면 한 문장에 지금 대략 10개 정도의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은 50개 중에 12개면은 20%가 좀 넘네요 20%가 넘는 것에 나중에는 조금 더 문장이 확대되거나 스토리가 길어지면 명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대략 그 문장에 사용되는 명사의 빈도수는 30%를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것만 명사만 정확하게 표현해줘도 30%에서는 오류가 안 난다. 나머지 60, 70% 가지고서 70% 가지고서 내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완벽한 문장을 구사를 할수 있다. 완벽한 문장을 구사를 하면 할수록 리스닝도 잘 되고 그다음에 스피킹도 잘 되고 라이팅도 편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명사를 수식하는 애들입니다. 명사 수식. 아니, 명사 대체. Sorry. 명사 대체.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명사는 여기 people이 주어로 사용되고, 요거 the crosswalk는 at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물론 gather를 at을 수거로 볼 수도 있고, wait for의 목적으로 change가 사용이 되고, 이런 명사가 지금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come, no fucking sign 이런 식. 지금 하나. 그 다음에, city life, 이런 거. 여기 보면은, through fair라는 것도 있는. 이런 단어. alleyway도 마찬가지.
LA. 네, 조금 조사하면서 약간 미스가 났는데, 스트리트 라이트 마찬가지. 지금 여기 체크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그러면은, 명사 대체하는 거는 다섯 개? 이거 있지? 아, 명사 수식이지. 명사 대체하는 게 다섯 개네. 아마도 명사수로 이쪽하고 이쪽하고 좀 혼란이 있었나 보다. 무슨 얘기냐면, 컴파운드 나운 개념으로 어떤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형태. 대부분이 그게 뭐냐? 컴파운드 나운. 복합 명사 형태를 취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직업적인 부분, 전문적인 기술, 새로운 게 나타나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정의를 할때 이해가 편하도록 예를 들어서 뭐 라이트 벌프처럼 스트리트 라이트나 아니면은 뭐 키보드, 뭐 러닝 머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한 단어처럼 쓰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조어를 하는 거예요. 조어. 이런 단어들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전문 분야, 특정 기술로 가면 갈수록. 노멀한 라이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한 20세기 전에 살고 있다. 그럼 굳이 뭐 기술적인 언어, 전문적인 언어가 많지는 않겠죠. 그럴 때 살았다 그러면 이런 컴파운드 나운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21세기. 기술, 뭐좀 AI, 뭐, Artificial Intelligence, AI도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의 단어예요. 근데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어. 이런 컴파운드 나운드 개념이 딱히 복합명사 이렇게 뭐 이렇게 특정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하자면 두 단어가 하나의 단어의 뜻을 가진, 하나의 의미를 가진,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상관없이. 그러면 이 단어는, 대부분 명사일 겁니다. 대부분. 뭐, 예를 들어, 전치사 구도 있지만, 그것도 뭐, 안에 뭐, 명사인데, 그런 건 너무 복잡하고, 심플하게 45 문장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컴파운드 나운. 명사를 대체하는 거. 그러니까 명사 자리에 있는 거는, 지금, 두 개. 명사를 대체하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에는 소리 그냥 복합 명사 정도만 사용이 되는데 그 외에 명사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대명사 그 다음에 토부정사 동명사 대투절 의문사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사 수식하는 애들 명사를 수식하는 애들 보면 여기 보면은 시그널, 신호의, 그 다음에, BG, 그 다음에, of city life가 이렇게 전치사구로 노이즈를 수식하고, of 형태가, 여기도 of small business가 enclave를 수식하고, 또, 보면 여기 crowded가 thoroughfare, 그 다음에 charming, 히든 엘리가 엘리 수식, 차밍이 인클레이브 수식, 스몰이 그냥 형용사 또는 과거 분사가 수식하는 형태예요. 딤이 스트리트 라이트를 수식. 그래서 지금 보면 명사를 수식하는 애는 형용사 분사 세 개가 있는 안에 형용사 분사를 하나로 보거든요. 두 개가 있고 그렇게 수식하는 애들은 아홉 개가 쓰여져 있고, 빈도수가 제법 많네요. 왜냐면, 이게 지금,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는, 내용을 좀더 보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꽃이 있다. There is a flower.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플라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하면은, yellow flower.
There is a yellow flower. 이렇게 얘기하면 좀더 구체적이냐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명사를 수식을 한다, 그러면 좀더 내용을 설명을 더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명사를 수식하는 패턴은 9가지 정도가 됩니다. 형용사, 분사 같이 보고, 전치사, 오브가 주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ing, 구문, 부분, 분사, 분사 중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relative pronoun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동격절, 뭐 이런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시제입니다. 여기 시제는 심플하네요. 딱, 시제가 지금 다섯 문장에서 사용이 됐으니까 다섯 개라고 봐요. 시제는 다섯 개. 다 gathered, stood, echoed, led, were 이렇게 해가지고 past, 과거만 사용이 됐습니다. 시제는 1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2개가 다 빈도수가 높은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5개 정도만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2개 정도의 시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알수 있으면 좋다. 복잡한 좀 시제의 내용까지. 시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는 어느 언어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마다 시제를 사용하는 어떤 그 바운더리가 좀 틀려요. 한국어는 시제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어떤 표현과 플러스 뭐 조사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보충하는 형태로 취하고 있는데, 영어는 패턴이 명확하다. 현재, 과거, 미래, 진행 완료, 진행 완료, 완료 진행.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그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12개의 시제의 패턴이 명확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대부분의 그 시제를 만약에 명확하게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 영어 초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제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스피킹 하거나 라이팅 하거나, 내가 명확하게 표현하면 결국, comprehension, 이해할 때, 듣기나 리딩을 할때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표현은 하나의 나의 실력을 검증하는 거고, express, 그러니까 comprehension은 나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거,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그 언어를 얼만큼 사용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영어를 오랫동안 배워왔는데 시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할 때, 그럼 불행하게도 영어 초보입니다. 단언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국어를 엄청 오래 공부한 사람이 현재, 과거, 미래를 구분도 못해. 나는 어제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은, 나 내일 갔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캐치가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 입장으로는. 저 뭐야? 한국말은 잘해. 근데 이게 뭐 말이 좀안 통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외국인들이 꽤 많고, 외국인들이 언어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요.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어떤 그 빌드업이 잘안된 상태예요, 정확하게. 그럼 대부분 대화를 하다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나면서 그 한국말을 하는 친구들을 딱 보면, 한국말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뭐 그냥 대충 얘기해. 뭐 예를 들어서 위아래도 없고, 뭐 시제도 뭐 표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근데 대화는 돼. 그냥 쏘쏘, 그냥 한국말 뭐 그냥 조금 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내가 영어를 표현을 할때 시제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해준다,
말하거나 쓰거나. 특히 막 동사 들어갈 자리에 비동사 넣고 이런다. 그러면은, 아, 초보. 이렇게 됩니다. 잘 표현하면, 이제 중급 정도의 수준.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 시제가 끽해봤자 많아야 6가지입니다. 12개 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6가지이기 때문에, 요걸 실수한다. 그러면은 주의력 태만, 결핍은 아니고 주의력 태만. 명사 패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늘 똑같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원어민은 왜 그것을 아느냐? 그거는 알 수밖에 없는 게 누적되는 거예요,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그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유지. 그건 뭐냐면 익스프레션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도 그렇고 라이팅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한국 사람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한국어가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냥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해하고 하는 게더 빨라요. 한국어를 결부시키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되게. 한국어를 결부시킨다는 거는 마치 이렇게 회로가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아무리 빨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얘는 속도가 더 느린 거죠. 근데 하나는 잠시 오프 해놓고, 한국어는 오프 해놓고, 그냥 영어 모두만 온 해놔요. 그러면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정확하게 이렇게, 컴프레헨션을 하면, 이해를 하면, 그거 오늘 해놨을 때 정확하게 슉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버벅거립니다. 버벅거리다 보니까 뭐 오류도 나고, 뭐 잘못도 되고, 이해도 잘안 되고, 캐칭도 잘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냐? 시제 있어요. 시제를 했고, 이번에는 동사 패턴. 동사 패턴. 영어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사 패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I fell, 5번에, 5번 문장에 I fell, 이런 거. 그냥 모든 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I like you 하면, like라는 기본 동사 패턴이 있는 거예요. Simple sentence 기준으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동사 패턴은 뭐, 수동태가 있겠죠. 여기 보면, were illuminated by 이런 수동태. 이런 게 하나의 동사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어에서 gather at, 뭐 wait for, 그 다음에 lead to, 뭐 echo through, 이거를 뭐 present verb, 수거적인, 우리가 보통 수거라고 보통 얘기하는. 근데 그게 영어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idiom하고 present verb하고. 뭐 어쨌든 찾아봐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 동사 패턴들이 있다. 그 동사 패턴들이 대략 보면 8가지 정도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패턴으로 조금 연습을 하면 영어가 쉬워진다. 왜냐하면 동사 패턴이라는 거는 무리져 있어요. 걔네들이 군더더기 군집으로. 그러니까 무리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연습하기가 쉽고 나중에 그걸 연습을 잘 해놓으면 그걸로 빌딩을 할 수가 있어요. 빌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걸 만들어내는 거죠.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패턴에서는 임의로 내가 어떤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코 소리야. 그러면은, 소리라는 게 의미가 그렇게 있어? 그러면은 뭐, 그러면, throw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passing through라든지, pass through라든지, 이런 말이 뭔지는 몰라. 그냥, 그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의미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상대방한테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단어와 또 through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의 어떤 의미, 뭐, 관통한다, 또 생각이 뭐, 이렇게 지나간다, 뭐, 이런 의미로 하면 그 사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굳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프레젤 버브를 뭐 수천 개 아니 수천 개까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수천 개를
알고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동사 패턴이 그냥 fell 하나, be eliminated by 수동태, 그 다음에 echo through, wait for 같은 preterite verb가 쓰였다라는 거, 여섯 개 정도가 쓰였고, 그 다음에가 이제 부사형입니다. 부사. 아까 그 명사 수식이 문장을 갖다가 더 이렇게 구체화 시킨다고 그랬는데, 명사 수식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명사는 뚜렷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뚜렷한 눈에 보이는 대상. 물론 뭐 예를 들어서 hope 뭐 life 하면은 그거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뚜렷한 대상이 있다. 명사는. 그러면 그걸 수식하는 애들이 명사를 수식하는 애다. 문장을 구체화한다. 그거 외에도 수식하는 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수식을 하죠. 설명도 하고 부사가 그래요. 부사. 그러니까 부사의 패턴으로 사용이 되는 게 여섯 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은 부사 패턴으로 사용된 애들은 뭐 이제 gather as을 뭐 프레젤곱을 안 보면 at the crosswalk라는 게 있죠. 전치사 who. 그 다음에 지금 waiting for a signal change 하면 뭐뭐 하면서라는 현재 분사 who. 그 다음에 near the busy에서 near 전치사 who. prominently 하면은 이게 부사가 되는 거죠. ly 이렇게 지금 부사. happily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사 역시 다섯 개 정도가 사용이 되었고, 패턴은 그냥 prominently 전치사고 at the crosswalk, 그 다음에 현재 분사고 waiting for a signal change 등이 사용이 돼서 세개 정도가 사용이 되었고, 여섯 개 중에 세개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부사구 역시 어떤 거냐? 동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eople gather where at the crosswal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re라는 게 어디에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논외로 한국어는 조사가 상당히 메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전치사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꿨네. 한국어에서는 조사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포지션? 아니, 한국어는 조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어는 전치사가 아주 중요한 메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가능한 한국어만 쓰기. 영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영어로 써도 되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다섯 개의 문장으로 45문장 패턴이 얼만큼 사용이 되고 있냐 살짝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냥 45문장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수많은 영어 문법 중에 진짜 빈도수가 많이 사용이 되고 핵심적인 요소다. 내가 45문장을 명확하게 표현해서 한 문장당 뭐 10개의 가지를 만들 수 있으면 450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또 10개를 만들면은 뭐 4,500에서 5,000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5,000문장이면 책한 권입니다. 책한 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런 연습을 하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내가 표현할 수 있다. 자, 익스프레션이 완벽한 사람은 컴프리헨션이 완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능력치 한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를 사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영어 표현이 완벽합니다. 말하기, 뭐 쓰기 등이 어느 정도는 그 아이의 수준에서. 근데 컴프리헨션은 자기 수준에 것만 아니면 조금 더 높은 것만 컴프리헨션이 되는 거지, 더 아주 높은 거는 컴프리헨션이 잘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서 표현하는 게 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수준, 취미, 지식 정도 아니면은 어떤 관심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스포츠를 한 10년 동안 했어요. 근데 나한테 너는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라고 얘기했다면 상식적인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너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이 스포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10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전문성과 경험이 믹스가 된 이야기들을 하겠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예술을, 내가 예술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스포츠와 예술, 그럼 나라는 삼각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나라는 거죠. 나라는 거를 다른 사람을 넣었을 때이 사람은 게임에 관심이 있어. 그럼 게임을 잘하는 거고. 이 사람은 과학에 관심이 있어. 그럼 과학을 잘하는 거고. 이 사람은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식당에서 셰프야. 요리만 해. 그럼 요리를 잘하는 거고. 그 요리에 대해서는 전문가야. 일사천리로 얘기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수많은 분야가 있는데 나라는 주체가 바뀌면 그 분야는 그 사람에 따라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는 처음에는 보편적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나름 어느 분야에서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래서 45문장을 활용을 해서 좀 영어를 좀 타이트하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보다는 사용을 하면 진짜 도움이 될수 있다. 요 정도로 리뷰를 해보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듣고 45문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댓글을 남겨주세요.